일단은 저 이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 경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 석사를 이제 영상을 했고요. 그 뒤로 EBS에 입사해서 다큐멘터리를 한 10년 정도 제작을 했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이런 VR, XR에 관심이 생겨서 작년에 이제 포이즌이라는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 전통 미디어에서 했던 것과 지금 새로 바뀐 어떤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기획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발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런 VR 콘텐츠를 기획하게 된 계기와 제가 기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떤 콘텐츠든 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원래 제작하던 영상 콘텐츠랑 VR 콘텐츠의 다른 점, 그리고 현재 작업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전통 미디어라고 하면 뭐 신문, 방송, 라디오 같이 이런 매스 미디어를 말을 하고, 뉴미디어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입사하기 전인 뭐 10여 년 전부터 방송은 위기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최근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이게 정말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가 됐어요. 방송국 PD들은 이제 항상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이제 곧 방송이 망할 것 같다는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체감하게 되는 위기 속에서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의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뉴미디어라고 하면 지금 뭐 기존의 매스미디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뭔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이었다면, 뉴미디어는 특정 타겟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종류가 많아지고, 사실은 그 와중에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도 사실 요새 방송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더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의식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곳에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의 깊게 본 말은, 넷플릭스가 이제 우리의 상대는 포트나이트다라고 했던 그 말인데요. 사실 이 멘트가 나왔을 당시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개국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넷플릭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이제 넷플릭스 측에서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게 아니라 포트나이트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에픽 게임즈에서 만든 포트나이트는 이제 메타버스 형태의 어떤 게임인데, 이제 2억 명 정도의 유저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저는 이 멘트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떤 의미냐면, 뭐 방송이 망해가고 뭐 이제 뉴미디어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그런 문제 자체가 아니라, 이제 모든 미디어는 게임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넷플릭스가 핵심을 짚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뭐 미디어가 여러 종류가 경쟁을 하는 시대가 와서, 이제 관객들의 여유 시간을 TV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가져가느냐, 게임이 가져가느냐에 이런 대국적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미디어 환경은 결국 어떤 매체가 몰입도를 가장 현실감 있게 줄 것인가, 그거에 이제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몰입도의 측면에서 VR 콘텐츠를 넘어서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VR 콘텐츠의 가장 최대의 장점이 몰입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환경이 몰입도를 기준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아무리 방송국 PD지만 그쪽으로도 이제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VR 콘텐츠를 기획을 해보자 해서 저희 회사에 이제 TF팀이 생겨서 이제 제가 이제 VR 쪽으로 담당하게 됐고, 이제 그쪽으로 공부도 하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송가의 위기 속에서 이제 VR 콘텐츠를 제가 기획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기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제작은 둘째치고 기획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이게 뭐 VR이어서 더 다르게 기획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 뭐냐, 이게 기획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영화로 만들든 방송으로 만들든 VR 콘텐츠로 만들든 게임으로 만들든 사실 기획은 기획의 과정이라 하면은 저는 이게 이거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통 다큐를 만들 때 제작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기획 뭐 제작 기간 1년이다 하면은 이 메시지를 뽑는 데만 한 6개월이 걸쳐서 이제 메시지를 찾을 정도로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설정하고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제 생각인데 이제 기획의 70%가 이 메시지를 결정하는 일이고 나머지 30%가 이제 메이킹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저는 메시지를 찾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VR 콘텐츠를 처음 만들게 됐을 때 이제 포이즌이라는 작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 몸을 침투하면서 겪는 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때 당시 상황이 이제 코로나 초창기 상황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경각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다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여서 이제 사람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의 입장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주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생명체가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엄청 지능적으로 번식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그냥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기획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은 게 그 당시 시대에 이런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던 게 있습니다. 일단 기획 때 메시지를 잡고 나서 제가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모든 콘텐츠들을 다 보는 거예요. VR 콘텐츠를 제가 처음으로 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나와있던 VR 콘텐츠들을 무조건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상을 한 작품들 그리고 유명 영화제에 나갔던 작품들을 다 보면서 이제 전체적인 동향을 좀 살펴본 거죠. 근데 VR 콘텐츠들 살펴보니까 국내에서도 상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최수훈 감독님을 버디 만드셨던 것도 있었고 뭐 김진아 감독님이 동두천 만드셨던 것도 베니스에서 상을 받고 그래서 되게 좋은 작품들이 이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과제는 이 모든 콘텐츠들을 섭렵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아, 이거는 실사 촬영을 했구나. 이건 볼류메트리로 촬영을 했고 이건 풀CG로 촬영을 했구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전체 이제 VR 콘텐츠들을 섭렵하는데 한 달 정도 계속 그 작업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VR 콘텐츠가 잘 못 만든 콘텐츠는 보면 되게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어지러운 거를 보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콘텐츠들의 동향을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콘텐츠의 목표를 좀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방송 같은 거면 이제 저는 뭐 화제성을 갈 것인지 시청률을 갈 것인지 아니면 작품성을 갈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목표를 좀 다르게 설정을 하는데요. VR 콘텐츠는 제가 처음 만들어보지만 일단 그 VR 기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목표를 그 기기를 갖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졌고 그래서 VR 대표 영화제로 치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선댄스 영화제의 뉴 프론티어 부문, 트라이베카 영화제의 360 시네마 부문, 베니스 영화제의 VR 익스펜디드, 그리고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의 버추얼 시네마 부문 이렇게 대표적인 영화제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라도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제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뭐 VR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VR을 즐기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가졌고
처음에 이제 그 데드라인도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선댄스 영화제 기한에 맞춰서 우리는 이걸 끝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선댄스 영화제에는 떨어졌고요. 예, 다행히도 사바사 여기 밑에 있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는 이제 다행히 초청이 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고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기획 단계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쳤고 실제로 제작할 때 이제 보통 기존의 영상 문법과는 그 VR 콘텐츠 제작이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런 지금 여기 정리한 것들을 미리 알고 제작을 했으면 훨씬 더 잘 만들었을 텐데 이거를 다 겪고 나고 제가 지금 정리를 하니까 좀 아쉬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제가 고려를 했더라면 더 퀄리티가 좋았을 텐데 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출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VR 콘텐츠를 제작할 때 기술적인 결정을 한 세 가지 정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작 기법인데 3DOF라고 DOF는 Degree of Freedom 이고 이제 자유도를 말하는데 3축으로 움직일 것인지 6축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처음에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3축 같은 경우에는 360도 VR 같은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 아래 좌우로 이제 고개만 이게 앉은 상태거나 쓴 상태에서 이제 위 아래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이 디자인된 상황에서 이제 그 정도의 자유도를 말하고요. 6DOF는 위아래 뭐 좌우로는 당연히 움직일 수 있으면서 앞뒤나 옆으로도 다 움직이면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를 가진 거를 6DOF라고 합니다. 이제 이 3DOF로 갈 건지 6DOF로 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360도 VR은 그 전에 그냥 만들어 본 적도 있고 이제 VR을 제대로 만들려면 6DOF로 만들어서 좀 인터랙션을 많이 넣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는 6DOF로 결정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MD를 어떤 곳에서 이 콘텐츠가 플레이 되게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독립형이라고 이 HMD 헤드셋을 끼고 어떤 라인도 없이 이 HMD만 끼고 독립형으로 작동을 하는 게 있고요. 그 기계로는 오큘러스 퀘스트가 이제 독립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PC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사양의 PC에다가 이제 라인으로 연결을 해야 작동이 되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바이브 같은 거나 오큘러스도 이제 라인을 연결해서 쓰는 그런 HMD의 사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콘솔형은 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에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VR인데요. 이제 이것도 어떤 식으로 나뉘냐면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그 HMD 자체에서 플레이가 되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용량의 저사양으로 제작을 해야 돼요. 최적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CG를 최적화하다 보면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고요. 이제 PC형인 경우에는 이제 하고 싶은 PC로 구동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양을 다 써서 제작을 해도 이제 PC에 연결하면은 잘 플레이가 되니까 이제 PC형은 이제 고사양일 경우에 PC형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욕심에 이제 무조건 고사양으로 만들겠다라는 욕심으로 저는 이제 PC형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다 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독립형으로 하는 게 유통에는 훨씬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다시 돌아간다면 이 부분을 독립형 오큘러스 퀘스트에서 단독 플레이 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그 처음에 제작할 때 잘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어서 PC형으로 제작을 하고 CG 퀄리티를 그냥 높이는 데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업 툴 같은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문제였는데 이제 영상 작업할 때는 저희 방송에서는 주로 프리미어 아니면은 파이널 컷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VR 콘텐츠를 만들 때는 유니티 아니면 언리얼을 사용을 해요. 근데 유니티가 좀 더 보편적이고 많이 쓰면서 이제 프리셋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처음에 사용하기에는 유니티가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리얼은 좀 고사양의 게임이나 그 고사양의 그래픽을 구현할 때 좀 그런 프리셋 같은 게 굉장히 고사양으로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좋은 퀄리티로 돼 있는 게 많아서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저는 언리얼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제 뭔가 엄청 대단한 그래픽을 구현하겠다는 처음에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이것도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그냥 유니티로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포이즌을 만들 때 기술적인 결정 세 가지는 저는 이제 6DOF로 만들고 인터랙션을 좀 많이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고사양 그래픽을 위해서 좀 PC형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엔진 중에서는 유니티 대신 언리얼을 사용해서 거기 언리얼 안에 있는 좀 고 퀄리티의 그래픽을 사용해보고자 했고 사실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작업자가 별로 없어서 그 작업자를 섭외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니티는 상대적으로 좀 작업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작을 하실 때는 유니티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출적인 결정, 저 물 좀 잠깐 먹을게요. 그리고 연출적인 결정에 있어서도 한 네 가지 정도 제가 기존 연출과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 처음에 소재인 경우에요. 근데 저는 이제 필드가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다큐멘터리로 한정해서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의 경우 VR로 제작할 때 뭐 마추픽추나 남극 등을 실제로 촬영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VR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평소에 가기 힘든 그런 곳을 VR로 촬영을 해서 보여준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긴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픽 구현을 한 VR이었는데 또 제가 이제 제작하기 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스피어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우주를 다룬 3부작짜리 VR 콘텐츠인데 몇 번인고 돌려봤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어서 사실은 VR 콘텐츠 처음에 제작해야겠다 생각했을 때 저도 처음에 우주를 떠올렸었는데 제가 물리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근데 이 스피어스가 너무 잘 만들어서 그 필드로 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 우주는 잘 만든 게 있으니까 난 딴 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생각했던 후보가 약간 VR은 저는 이제 실사도 장점이 있겠지만 VR의 장점은 좀 평소에 보기 힘든, 구현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우주 대신에 이제 양자역학의 세계, 미시 세계를 한번 VR로 구현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제 인체 내부를 VR로 구현하면 좋겠다 혹은 바닷속 같은 데를 VR로 구현하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포이즌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시대적 상황이 그때 포이즌을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포이즌을 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는 사실 제가 만들다가 중간에 깨달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HMD를 쓴 사람이 도대체 이 극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그것의 정체성은 무엇인가가 사실은 VR 콘텐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봤던 콘텐츠들을 좀 정리하면서 다른 데서는 어떻게 했지?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유형이 그냥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은 내 주변 안에 벌어져 있고 나는 유령처럼 그냥 그 주변의 상황들을 돌아다니면서 아 저기는 저렇게 일이 벌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일이 벌어지구나 하고 보는 내가 이 HMD를 쓴 사람이 그냥 상황의 관찰자가 되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HMD를 쓰는 순간 내가 이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든 VR 게임 지금도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하프라이프의 알릭스라는 게임을 보면 상황이 너무 리얼하게 구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야기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나는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게 되고 스토리는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이 세계에 뭔가 인터랙션을 해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그런 1인칭 시점이고요. 그리고 또 잘 만든 콘텐츠였던 The Book of Distance라는 것도 주인공이 뭔가 스토리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제가 한번 잘 못 알아들어서 뭘 못했더니 스토리 진행이 안 되고 계속 거기 갇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주인공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주인공 시점이 있고 이제 최수훈 감독님의 버디 VR 같은 경우에는 나를 끌어주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의 조력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지적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글루미 아이즈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미니어처처럼 상황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미니어처 세계의 신적인 관점으로 그 스토리를 보게 되고 이제 스피어스 같은 경우도 약간 우주 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그 플레이를 할 때. 그래서 나는 이 우주의 신이고 이제 우주를 관장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신비로움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를 분리를 해보고 이제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전지적 시점으로 바이러스의 전지적 시점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되게 작고 하나의 개체의 주인공 시점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바이러스 종 전체의 어떤 지능을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이러스의 의지이자 지능을 가진 전지적 시점으로 그걸 진행을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결정이 되면 이 플레이하는 사람의 이제 손 같은 게 인터페이스로 이제 결정이 돼요. 이제 뭐 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 손인데 내 손이 사람 손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스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내 손이 약간 별 같은 느낌으로 나오게 되고 저는 이제 극에서는 손이 바이러스인데 약간 그 흔적만 나오는 독극물 느낌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간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점인데 이제 요 부분이 저는 사실은 제일 가장 중요했던 점이 아니었나 돌이켜보면 이 부분에 제가 좀 가장 큰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저는 뭔가 제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콘티라는 걸 그리거든요. 그 컷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카메라 무빙이 되고 그 다음은 무슨 컷 무슨 컷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포이즌도 이제 콘티를 막 그려서 이제 스태프들한테 가져갔는데 뭐 계속 뭔가 하다 보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콘티라는 것을 그리면 안 되고 이거는 공간을 몇 개 설정할 건지를 정해서 공간 디자인을 굉장히 세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서 사실은 이렇게 콘티를 다 집어치우고 이제 가운데처럼 그냥 내가 어디 있고 그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천장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약간 공간 디자인을 해서 그래픽 팀과 상의를 하게 돼서 이제 사실은 이런 연출이 이제 가장 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2D적인 상황에서는 그 프레임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촬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프레임이 사실은 연출자가 이걸 보고 그 다음엔 이걸 보세요라고 딱딱 지정을 해주는 건데 이제 VR상에서는 그냥 HMD를 쓴 이 관객 자체가 자기가 뭘 봐야 될지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고 이제 연출자가 해줘야 될 거는 그 공간이 어떻게 세밀하게 이 사람과 인터랙션이 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야 하나 이제 그것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이진에서는 뭐 공항을 바이러스 시점에서 구현을 한다거나 그리고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갔을 때 인체에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기관지 공간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기관지에서 또 세포를 뚫고 들어가서 세포핵과 만날 때 그 세포핵이 어떤 느낌으로 보여야 되지? 해서 그런 공간의 디자인 그런 것들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스토리텔링 부분인데 이제 관객이 이야기를 진행시키는지 아니면 관객의 행동과 상관없이 스토리가 진행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릭스라는 게임이나 북오브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관객이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인터랙션에 되게 신경을 쓴 그런 작품들이었고 이제 뭐 나머지 작품들 이런 스피어스나 베스티지 같은 작품들은 사실은 관객이 별로 뭘 하지 않거나 그런 행동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하고 미스를 했어도 전체적인 스토리는 무리 없이 누구나 다 그 과정을 전체를 볼 수 있게끔 좀 스토리가 좀 끌어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은 저는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이 북 오브 디스턴스는 알릭스처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아예 진행을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스피어스나 베스티지처럼 그냥 좀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데 놓쳤어도 이야기는 그냥 제 시간 안에 다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포이진의 연출적인 결정은 공간을 뭐 4개 정도로 구성을 해서 이 HMD를 쓴 사람의 위치와 그 위치가 이 공간과 어떻게 인터랙션이 되어야 하는지를 좀 디자인적으로 구성을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HMD를 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지적인 시점이어서 그 바이러스 입장에서 나레이션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관객의 손이 바이러스의 의지 또는 지능이어서 손으로 직접 바이러스를 복제하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유도를 하는 걸로 연출적인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은 이제 어제까지 저는 촬영을 하고 왔는데요. XR 스튜디오에서 토크쇼를 하나 기획해서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VR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은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저희 방송국 입장에서는 기술도 다 좋고 한데 방송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접목을 해봐라 이런 요청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VR 콘텐츠를 한번 만들고 이제는 좀 제대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사실은 이제 VR을 다시 만들지는 못했고 다시 이제 방송이랑 적합할 그러니까 접목을 해볼 수 있는 이제 XR 스튜디오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는데 공상가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고요. 12월 방송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